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 날짜 성경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기파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또그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거기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하여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의 날짜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가 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성경에 근거해서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은요, 자, 저희가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고 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계시고 이 40번째 되는 날, 이날 승천을 하셨는데요. 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이 40일 동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실체, 천국의 실체, 이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자.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는 영생, 이 영생의 실체, 이 영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던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체, 가나안의 실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은 이 천국에 대한 그림자죠, 그림자. 하지만 예수님은 가나안의 실체, 영생의 실체이십니다.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나왔다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이 영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은 사실상 이 희년, 예수님은 희년의 실체이신데요. 희년이 40번 지나고, 그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 다시 말해서 재림. 희년이 40번 지나고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계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너희들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 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1260일, 또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5달, 1000년, 이런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고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때들과 시기들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때들이 아니고 때, 또 시기들이 아니고 시기,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재림 날짜, 재림 날짜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때들, 시기들,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세가 되기 전에 지난 1800년 동안 지내왔던 수많은 이 과거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그 세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미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서기 51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서기 96년경입니다. 물론 이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계시록 안에는요, 정말 예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기들과 때들과 시기들에 대한 이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직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이 날짜를 보십시오. 51년도, 96년도, 거의 4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모른다. 아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 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바울은 이 말을, 바울이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걸 쓰면서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는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아는 게 없다. 모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그 날은 단수입니다. 여기에 그때도 단수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재림의 날짜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때들, 시기들, 이거 복수죠? 여기도 때들, 시기들, 복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 이것을 만약에 강조하신 거라면 아들도 영원토록 재림 날짜를 몰라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천사들도 재림의 날짜를 영원히 몰라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영원토록 모르실까요? 재림하시려면 재림의 날짜를 아셔야 합니다. 천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12절에 보면은요, 이 재림의 날짜는요, 재림의 날짜는 천사들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재림의 날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은요, 이 재림의 날짜는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아버지께서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시는 그 주권자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재림의 날짜를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근데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가면은요, 8절, 여기 7절 다음에 8절 가면은 사자가 울부짖은즉 누가 두려워 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 보면은요. 사자가 울부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요 사자가 유대지파의 사자 이 유대지파의 사자는요, 계시록 5장에 그 일곱 인으로 임봉된 그 일곱 인을 이 일곱 인봉을 유대지파의 사자께서 떼신다 그랬는데요. 이 사자가 울부짖는 내용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요, 그 유대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그 일곱 인봉을 떼시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이 여호와께서는요,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시는데 이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림 날짜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모든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 이 성령 보혜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든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성령은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통달, 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다 통달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들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신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시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날짜를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연구해도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허락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해서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 또 뇌성 소리, 또 검은 고 타는 소리,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시면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자,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 또 뇌성 소리, 또 검은 것 타는 소리,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이 재림의 날짜와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속에 있는 진리,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이제 새 빛이죠, 새 빛. 새 빛을 깨닫고 이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라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의 비밀, 일곱인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새 노래를 부르며 재림의 날짜, 이 재림의 날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림의 날짜를 2030년 4월 18일이라고 제가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재림 날짜 정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일곱인의 비밀을 연구하십시오. 이 일곱인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명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는 이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아직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거부감 자체는 괜찮은데요. 여러분이 14만 4천이 되기 원하시면 이 일곱인의 비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일곱인의 비밀을 깨달아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날짜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일단은 잘 모르시겠으면 제쳐놓으시고, 일곱인의 비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그리고 시편 25편 14절, 요두 성경절이요. 예언을 깨닫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 여러분께서 이 예언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두 성경절을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요네 성경절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면 예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다니엘아, 내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말씀을 하셨고, 이 시편 25편 14절에서는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밀이 공개된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요. 예언의 비밀을 깨닫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 네. 자, 제가 여러분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 이곳이 이제 2030년 4월 18일인데요. 이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1260일 동안 비안 옴. 요거는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도 9월 11일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인데요. 요 예언이 요때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요, 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도 계속 예언을 연구하시지만 확신이 없다면 이때가 되었을 때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더 열심을 내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이때가 되었을 때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은 성경 연구를 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연구하시게 되면 이 천국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예언을 통하여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